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서유림이고 배우 김수미 며느리이기도 하지만 저희 아빠 유인석의 딸이기도 합니다. 네. 저희 아빠는 정말 딸 바보이시고 항상 저를 믿었죠. 근데 나는 아빠를 실망시켜 드렸구나 하는 게 조금 그 사건이 최고 큰 사건이지. 아빠가 3주인가 출장을 가 있는 사이에 내가 열애설과 동시에 결혼설이 같이 났었고 그때는 아마 내가 임신한 거를 아예 몰랐을 때였고 아빠는 솔직히 말해서 안 했으면 결혼 그 사람하고 안 했으면 했다고 아무리 사랑하고 뭐 하더라도 너무 황당했던 거죠 사실 세상 모든 아빠와 딸들의 이야기 아빠만 하고 오늘도 아빠 대표 딸 대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 스튜디오에 아주 반가운 얼굴이 나오셨습니다 통통 튀는 연기력 그리고 팔색조 매력을 겸비한 새로운 딸 대표로 서유림 씨가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에 결혼해서 지금 만 3세 조이의 엄마이자 그리고 배우 김수미 선생님의 며느리이자 데뷔 18년 차 된 배우 서유림입니다. 와, 네. 오늘 나오신 분들하고 좀 인연이 있으신가요? 뭐 작품으로 만났다든가? 저 이승현 선배님이랑은 네. 제가 같은 인하공전 한국문학과 출신이시잖아요. 네. 저는 비서학과 출신. 같은 학교구나. 학교 다녔구나. 그래서 항상 저희 학교의 자랑거리. 자랑. 아기 때 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그럼 우리 선생님하고는? 아유, 선배님이랑은 뭐 저희 시어머니와 이제 이렇게 인연이 있으시니까. 작품으로 만난 적은 없고. 저 시어머니하고 나하고 동급이니까. 저 시어머니 신인 때 또 나 그 드라마를 했었고. 또 그 역할로 커가지고 영화를 하면서 또 나하고 같이 둘이 했었고 그래서 인연이 네. 참 많네. 나중에 한번 나오시면 좋겠다. 그러니 네. 저희 시어머니 그것도 참 볼만할 거예요. 시어머니하고 나하고 엄마하고 나하고 엄마하고 나하고 되는 거 아마 역대급이 나올 걸요. 기대되네요. 며느리 잘 얻었네. 네, 그렇죠. 기가 둘이 맞을 것 같은데 둘이 시어머니랑요? 튕기면 탁탁 같이 튕기고 아 그렇죠 잘 맞죠 같이 너무 잘 맞죠 길을 김수미쌤을 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아니야 자네 시어머니 본성 착해 맞아요 착하다고 순하세요 생각보다 캐릭터로 그렇게 욕쟁이를 하지 그렇죠 맞아요 마음은 착해 그렇죠 아직도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무서운 분이라고 아 그렇죠 너무 편하게 지내고 친구처럼 지내고 저는 원래는 이제 작품에서 만나서 엄마 딸로 지냈기 때문에 너무 편하게 막 같이 술도 마시고 뭐 전 남자친구 얘기도 하고 막 이럴 정도로 너무 편하게 지냈어요. 시어머니하고 전 남자친구 얘기한다고? 네. 그때는 그냥 선생님이셨으니까. 그때는 그냥 친구 같은. 그때는. 네. 너무 취향도 잘 맞고 이랬는데 갑자기 얘가 내 며느리가 돼? 뭐 이런 그저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평상시에 저희 시어머니는 너무 부드러우시죠. 그죠? 너무 부드러우시고 그리고 정말 내조를 너무 잘하세요. 예, 촬영이 막 아침까지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아버지 저희 아빠 밥상 다 차려드리고 막 여전히 막 그렇게 하세요. 야. 아니 오늘 이제 딸 대표로 나오셨는데 네. 저희 프로그램 좀 보셨나요? 네, 전 즐겨 보기도 했고 너무 좋고 근데 저는 제가 여기에 왜 나와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너무 평범하고 그렇다고 막 저렇게 뭔가 막 특색 있는 가정이 아니고 그냥 너무 평범한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아 나도 몰랐던 이런 게 있구나 그럼요 진짜 가족이라서 말을 할 수 없었던 것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버님 있겠죠 그렇죠 그럼 많죠 자 그럼 오늘 네. 혹시 영상으로 효림 씨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유 그렇죠 아빠하고 나하고니까 최초 공개 아니에요?
최초 공개죠. 네. 궁금해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시고 어떤 그러니까. 모습일지 되게 궁금해요. 김수미 쌤만 많이 부각이 돼가지고 맞아요. 이 친정 이야기가 오늘 최초로 공개가 됩니다. 효림 씨 아빠는 어떤 분이실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은 사실 제가 책임질게요. 그 사세나. 너 어디 감독님이 말씀하시는데 등을 보여 임마. 소문보다 훨씬 더 못됐어요. 아 성준호 씨. 아 맞아 맞아. 송중기 씨 나왔던. 네. 육회 발랄 통통은 거의 전담이었죠. 그쵸 어릴 때. 아 어떡해. 와. 어렸다. 어디 한번 이렇게 돌아봐. 저게 김수미 선생님이랑 같이 찍었던. 엄마 딸. 네. 아유 우리 딸. 너는 정말 도라이야. 도라이? 사람 인형. 아우. 땡큐 맘. 누구 딸? 엄마 딸. 아이고 예쁘다. 아, 좋은 작품 많이 했네. 어렸네. 많이 안 달라졌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서유림이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김수미의 며느리이기도 하지만 저희 아빠 유인석의 딸 그리고 정조이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네. 이야 진짜 예쁘다. 아유. 아. 아. 되게 결혼을 갑자기 하셨던 것 같은데. 그쵸. 갑자기 하게 됐죠. 저는 사실 이 사람을 정말 진지하게 알아갈 시간도 없이 갑자기 너무 갑작스럽게 조이가 생긴 거죠. 그래서 결혼을 정말 빨리 서둘렀고 좀 진지하게 사귀자 한 거는 거의 세 달 만나고 결혼을 한 거죠. 100일도 안 돼서. 네. 100일도 안 돼서 갖고. 세 달 만에. 와. 결혼 소식은 기사가 나서 알게 되신 거죠. 아유 진짜? 아빠한테는 말씀을 못 드렸었어요. 아. 아빠가 저한테 전화도 안 왔었고. 좀 진짜 가슴이 좀 무너졌어요. 아 얼마나 깜짝 놀라셨을까. 아버지 진짜 놀라셨겠다. 되게 충격받았을 거. 아빠가 놀라셨죠 정말. 아이. 김수미의 며느리로만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으니까 진짜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그렇죠. 그런 제안에 그게 저한테는 키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키가 크시네. 네, 어머님이. 키가 크세요. 네? 저희 아빠는 정말 딸 바보이시고 딸 일이라면 열일 다 제쳐두고 정말 지방에서 하시던 일까지도 뭐 제쳐두고 오시는 분이시고 와. 저 어릴 때부터 저 고등학교 때까지도 제 실내화를 다 빨아주셨어요. 저희 오빠한테는 안 그랬는데 아빠가? 네, 아빠가. 저희 오빠가 있는데 오빠는 아예 손도 안 대시고 그리고 저는 크면서 아빠한테 잔소리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효림 씨도 분명히 잘못을 했을 텐데 혼낸 적이 없으시고. 네, 아빠가. 저도 그쵸. 오빠는 불나게 혼났죠. 오빠는 뭐 정말 뭐 혁대 갔다가 막 뚜들어. 엄마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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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아버지는 원래 이제 회초리 드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냥. 효림 씨도 어디 가서 앉으죠. 말을 하도 따따따따따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 아버지 사랑으로 이렇게 든든하게 마치 뒷배 있는 사람처럼 맞아요. 그게 이제 기세로 딱 나간 것 같다 느낌이. 아빠가 네. 뒤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좀. 우리 딸 내가 뒤에 있다 딱 이런 느낌이라 맞아요. 아빠는 항상 저를 믿었죠. 그러니까 딸한테서만큼은 믿음이 굉장히 큰 아빠예요. 딸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크지만
그걸 표현을 안 하시는. 되게 무뚝뚝하세요. 멋있으시다. 저희 아빠는. 오. 오. 멋쟁이시네. 아, 아버님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소여름이 아빠 유인석입니다. 올해 나이가 70이 됐습니다. 근데 젊어 보이시다. 아,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조형물 또는 조각물. 아, 진짜. 그거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테마파크나 이런 곳에. 조각가신 건가요? 그 랜드 같은 데 있죠? 다이도 만들고, 사람 형체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그런 작업이죠. 이것도 예술이에요, 예술. 그 신밧드의 모험, 언더월드요. 저 어릴 때 많이 갔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갔어요. 그거를 제가 작업 지시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많이 그랬었죠. 이야. 효린씨랑도 놀이동산 많이 놀러 다니고 하셨어요, 그러면? 근데 그렇게 할 시간이 없었죠, 사실. 바쁘셨구나. 그 저는 그 현장마다 다니기가 상당히 바빴고 출퇴근이 불가능해요, 사실. 또 다른 곳에서도 와가지고 한 팀이 돼가지고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방을 하나 잡아가지고 아예 같이 있게 되는 거죠. 최고 적게 걸리면은 한 달, 이제 최고 많이 걸린 거는 2년. 그 어떤 때는 얼굴도 못 보고 제가 지방에 갈 때가 많았어요. 제주도에 가셔서도 2년 동안. 나월드? 네. 아, 씨발도 하셨구나. 네. 거기서 그 엄청 큰데. 거의 1년 만에 집에 오신 적도 있고. 보고 싶으셨겠어요, 따님이. 표현을 잘 못하세요. 뭐 그런 거야 뭐 당연한 거죠. 뭐 세상에서 이쁜 사람들이 미스 코리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 때는 미스 코리아 때라 그렇게 바람이 있었죠. 제 마음 속에서 제일 이쁜 딸이죠. 지금 생각해보면은 뭐 딸 바보죠. 되게 감성적이시구나. 엄마보다 더 섬세하시지? 네. 근데 그 섬세한 걸 표현을 안 하세요. 진짜 표현을 안 하세요. 오늘 처음 보는 모습 많이 볼 거예요. 요즘에도 그러면은 따님한테 이제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하신 적 있으세요? 아, 결혼하고 그 후에는 그런 말이 하기가 좀 힘들어졌어요. 왜요? 글쎄, 그 말이 쉽게 나오질 않더라고요. 너무 황당했던 거죠, 사실.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막 들은 거죠. 결혼을 한다는 둥 막. 명호 오빠랑 처음 대면했을 때 되게 깜짝 놀랐잖아. 아빠가 출장을 가 있는 사이에 내가 열애설과 동시에 결혼설이 같이 났었고, 딱 왔는데 웬 나이 많은 남자가 아빠한테 인사를 하고. 설마도 했었지, 사실. 근데 인사를 하니까 그 남자구나 하고서 이제 나는 생각을 했던 거지.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죠. 빼앗기는 기분. 막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허락을 해달라고요. 대답을 안고 요소로 다시 갔죠. 솔직히 말해서 안 했으면 결혼, 그 사람하고 안 했으면 했다고. 상견례 얘기가 그렇더라고, 그때. 그치. 속이 많이 상했지, 뭐. 그 호텔 예식 대기실이 있죠? 그게 처음이죠, 뭐. 조이 처음 봤을 때 아빠가 별로 안 좋아했잖아. 안아보지도 않았잖아, 사실. 계획된 게 아니었으니까는. 반가운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으니까는. 그치. 결혼식부터 해가지고. 일단 결혼 전에 남자가 여자를 임신시켜놨으니까 상당히 좀 잘못된 거죠. 노! 늦었어. 뭐야? 어? 오빠는 와서 아빠한테 인사도 안 했지? 아이고 어려.
더할 얘기가 없죠. 뭐 그 같이 있기가 더 불편스러운 거예요. 아빠는 굉장히 불편해하죠. 항상 그래요. 둘의 대화가 거의 없죠. 아, 최초 공개구나. 깔끔하군요. 아우 깔끔해라. 여기는 저희 지금 사는 집. 네, 남편이랑 조이랑 같이 사는 집. 어우, 깔끔하네. 오. 얼룩 말이 지나가던데. 아, 뷰 좋다. 어. 이야. 공주님이네. 요새 한참 공주에 빠져서. 아, 강아지. 다른 애야? 아니, 정조이. 야, 마이, 이건 마이쥬잖아. 캔디 먹겠다고. 아, 뭐 먹는 거. 너 마이쥬, 일로 와. 조이, 너 이거 먹으면 어떻게 젤리? 너 이빨 닦아야 돼. 아우 귀여워. 말 컸다 말 컸어. 젤리 다 먹고 이빨 닦아. 네. 어, 가방 잃어버리면 안 돼. 오빠. 어? 네. 너 대답 잘하네. 너 숙제도 해야 돼. 아, 뭐야? 이렇게 한 거야? 네. 카메라 있어서 이렇게 한 거야? 어. 아, 귀여워. 귀엽다. 어, 전화 왔다. 어, 이거는 영상 통화 같은데? 누구시지? 어, 여보세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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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가? 어버이날 축하드려요. 감사해요, 엄마.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솔리야. 아, 그 엄마구나. 시어머니구나. 나 진짜 엄마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저 엄마라고 불러요. 진짜? 네, 네, 시어머니라고 안 하고 그냥 여전히 그냥 엄마, 아빠 이렇게 불러요. 솔리야, 네. 어린이날 할머니가 아파서 서울도 못해서 미안해. 예쁜 거 사줄게. 괜찮아요, 할머니. 아프지 말아요. 어, 귀여워. 어, 고마워. 공연 힘내서 하세요. 공연 힘내서 하세요. 어, 김수미. 고마워. 김수미 화이팅! 김수미 화이팅 해줘. 김수미 화이팅! 엄마! 네. 어. 건강 챙기시면서 하세요. 지난주 보니까 스케줄이 너무 많던데. 스케줄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 스케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공연하시는구나. 네, 지금 네. 친정엄마. 친정엄마. 뮤지컬 공연. 아, 친정엄마. 그래. I love you. I love you. 네. I love you. 네. 아우, 진짜 살갑다. 아우, 귀여워. 아우, 귀여워. 사람 얼굴인데. 어, 누구 왔다. 어, 누굴까? 누가? 누구야? 가자. 뭘까? 가자. 아, 아빠구나. 아. 네. 항상 저렇게 자주 오세요, 저희 집에. 조이. 누굴까? 조이. 할아버지. 메르 데리고 메르. 메르 너무 예쁜데. 이거 뭐야? 반찬. 아, 맞아. 페인트. 아, 반찬. 조이가. 이건 반찬이야? 응. 어? 따님 집엔 얼마나 자주 가세요? 뭐 제가 일이 없을 때는 한 일주일이면 두 번이나 갈까? 아, 진짜? 그 정도고요. 밑반찬이 어떤 때 없고 그러면은 그런 반찬을 만들어서 세 식구 먹으라고 이제 싸줘요, 저한테. 겸사겸사해서 가는 거죠. 이야. 두세 번씩은. 어우, 굉장히 친밀하시구나. 자주 오세요. 보통 엄마가. 네, 엄마가 반찬을 만들어주시면 아빠가 배달.
친정 엄마가 와서 반찬 싸가지고 오셔서 아기 봐주시고 하는데 완전 바뀌었어요. 저희는 반대예요. 네. 새롭다. 완전 바뀌었네. 네. 아버지는 맞아요. 섬세하시고. 맛있겠다. 우와. 깻잎 엄마가 한 거야? 맛있겠다. 우와. 아빠. 네. 나 내일 저기 가. 이탈리아. 오. 짐 하나도 못 샀어, 근데. 그럼 짐 언제 구려? 나 오늘 써야 돼. 아이고. 그 나 이따가 저기 가 갖고 그것도 갖고 와야 돼. 캐리어. 아빠가 조이 좀 봐야 돼. 아빠가 조이 좀 봐야 돼. 거의 육아 담당. 자, 할아버지 머리 좀 잘해줘. 엄마 짐 좀 챙길게. 한창 저런 것도 신어보고 싶지. 딸내미 하는 짓 한다. 이리와 빨리. 저야 빨리 나와. 엄마 보따리 싸라고 그랬고 가방 빨리 와. 엄마 거 다 해보고 싶잖아요. 저희 뭐 줄까? 아 저걸로 이렇게 유인하시는구나. 바스락바스락으로. 이따가 먹어 또. 아이고. 그 뭐 아이를 키우는 게 뭐 쉬운 건 아니니까. 뭐 일단 안쓰럽고 그 감정이 있고 그 멀리 있으면 못하고 또 가까이 사니까 그런 걸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내가 시간 날 때 해주는 게 서로 좋은 것이구나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와 너무 자상하시다. 뭘 바라고 그런 건 없어요. 이쪽으로 나가서 고해 갔다가. 아 할아버지 최고네. 아 아빠 없으면 안 되겠다. 네 아빠가 잠깐이라도 봐주셔야지 안 그러면 조이가 다 흐트러뜨려서. 그러니까. 아빠. 응. 조이 데리고 그 여행 가방 그것 좀 가지러 가자. 나 이것저것 좀 챙겨야 될 것 같아. 할머니네까지 걸어가는 거야 우리? 알았어. 어 가까이 사시나 보다. 산책할 겸. 친정이 진짜 가깝구나. 조이 머리도 안 빗고 왔네. 얘 아침에 이거 머리 한 거야 그게. 이게 그게 엘사 머리래. 엘사 머리. 이렇게 연기하는지. 아 엘사 머리구나. 아 트렌드가 또 있구나. 여기도 강아지가 있네. 강아지가 다 같은 종만 키우네요. 새끼 낳아서. 아 가족이구나. 시집 갈 때 두 마리 데리고 간 거예요? 네. 어 근데 다 똑같이 생겨서 집에 데려올 때 헷갈릴 것 같아요. 헷갈려. 우리는 오늘 안에 구분 못해요. 구분 못해요. 아. 와 진짜 깔끔하다. 아, 집 이쁘다. 어머! 와, 진짜 깔끔하다. 오. 와. 와, 예쁘다. 아직도 방이 그대로 있어요? 네, 제가 쓰던 방을 이야. 부모님이 그냥 싫으시다고. 아, 없애고 싶지 않으시구나. 대단하시네. 어, 집에서 가장 큰 방이래요. 네, 가장 큰 방이고 그냥 그대로. 제가 시집 갈 때, 결혼할 때 이제 엄마가 그냥 이 방 썼으면 좋겠고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 물건 다 이쪽으로 옮겨 그랬는데 엄마는 싫으시다는 거예요. 굳이 나는 필요 없어. 근데 지금 저는 남는 공간이 너무 아까운 거죠. 근데 엄마는 끝까지 싫으시다고 해요. 엄마 아빠는. 딸이 와서 자고 싶고 그럴 때 있죠. 또 어떤 때는 부부끼리
다퉈가지고 올 때도 있을 거고. 제가 몇 번 나가서 집을 갔거든요. 두 내우가 이렇게 애들하고 오면은 그래도 이런 데서 자야지. 우리는 이쪽에 자도 되니까 이런 생각이었죠. 깊은 뜻이. 항상 정리정돈 다 해놓은 상태에서 편안하게 해주고 싶은 거죠. 제가 없어도 저 방은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하세요. 아버지 부부싸움 하길 바랄 수도 있겠는데. 살짝 그 생각했어요. 자주 오니까. 또 누가 오시는데? 엄마 오셨나 보다. 조용히. 슛. 엄마 왔어? 어머 저희 왔어요? 왔어. 아우 근데 머리가 그게 뭐예요? 엄마는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고 엄마가 병원 쪽에 근무를 하시는데 직무를 담당하시는 이제 병원복 아니면 의사분들 뭐 옷 이런 그쪽 관리하시는 일을 하세요.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해도 계속해서 일을 하시고 엄마도 아빠도 지금까지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게 전 너무 사실 자랑스럽고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요. 너무 보기 좋아요. 그럼 일하시는 게 너무 네. 좋아요. 맞아요. 난 100% 공감. 그리고 동, 지지. 저래야 들리고 있어요. 진짜. 그럼요, 그럼요. 명호는 어디 갔어? 명호 오빠 오늘 뭐 회사 갔다가 왜? 어버이날이잖아, 그거. 아, 엄마 그래. 공연하는 거 보러 갔다가 우리 아버지한테 갔다가 어제 저녁에 밥 두 공기를 먹더라. 그래서 엄마 나한테 그러는 거야. 나한테 어제 밥 먹고 왔잖아. 엄마 내서 그런 거. 근데 왜 거기서 밥 먹었어? 그랬더니 그럼 난 어디서 먹어? 이러는 거야. 넉살이 좋으시구나. 한 끼도 안 먹었대. 내가 어이가 없어. 그치 못 먹었지 어제 그 수술하느라고. 그 정도 넉살이 있어야 결혼을 하나 봐요. 제가 뭐 외국에 잠깐 뭐 일 때문에 갔다 오는 동안에도 맨날 저희 친정 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원래 집이 더 맛있을 텐데. 거긴 또 안 가요. 몇 시 비행기로 가네? 나 내일 집에서 한 10시 좀 넘어서 나가야 돼. 도와줘? 아니. 너 짐 챙길 거나 챙겨야지 뭐. 되게 친구 사이 같아 보여요. 맞아 맞아. 조이야 엄마 짐 챙겨서 하는 거 좀 도와줄래? 조이야 이거 뭔지 알아? 우리 이거 같이 나가서 할아버지랑 보자. 아빠 뭐지? 조이야 이리 와봐. 조이야 너 일로 와봐. 이거 엄마 몇 살 때인 줄 알아 조이야? 응. 이거 2007년 8년. 오. 와. 저렇게 다 스크립트 해놓으셨구나. 다 해놓으셨어? 아빠가. 아빠가? 네. 이야. 이거 아빠가 다 해놓은 거잖아. 이거 할아버지가 조이야 엄마가 텔레비에 나오거나 신문이나 잡지에 나오면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다 모아주신 거다? 최고다. 우리 아빠가. 우리 아빠가. 책을 이렇게 잡지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게 나와요. 그럼 이제 거기서 잘라서 우리고 딸이 이렇게 막 그쪽에서 성장할 때 그때 많이 신경이 써지더라고요 사실. 와 대박이다. 그래서 고맙고 사랑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조금씩 조금씩 한 거죠. 되게 섬세하시다. 저걸 이렇게 스크립해서 모아두신다는 게 쉽진 않은 거죠. 해도 엄마들이에요. 그렇지 엄마들이 하시죠. 해도 엄마들이 한다고. 옛날에 영화 체인지라고 남녀가 바뀌었는데 너무 바뀌었는데. 약간 그런 스타일이요. 아. 대단하시네. 겉으로는 그랬냐? 그랬냐? 딱 저러셨어요. 그 속으로는 상당히 기뻤죠. 그래서 아 저도 과거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연예인, 배우 그런 게 하고 싶었었어요.
저 몰랐어요. 아유, 연예인 하고 싶으셨게 생기셨다. 근데 그 연세에 비해서 그게 키가 크시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맞아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전혀 몰랐어요. 아, 진짜? 한 번도 아빠의 거야? 꿈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다들 그렇지 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아빠의 장래희망은 뭐였어? 라는 걸 여쭤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 효림 씨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모님의 장래희망을 그쵸? 잘 몰라요. 그쵸? 말씀하지 않으시면 모르죠. 근데 사실은 저를 키워주신 엄마 꿈이 승무원이셨어요. 와. 그래서 제가 승무원을 한 거예요. 지금 생각났어요. 보다가 생각이 났어요. 근데 아버지도 효림 씨 보고 되게 기뻐하셨다는 게 꿈이 있으셨구나. 그 꿈을 대신 이뤄주신 거네요. 저는 아빠가 기뻐했다는 것도 지금 처음 알았어요. 오, 세상에. 그냥 우리 프로 덕분에 알았네. 아빠가 걱정했다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보면서. 근데 기뻐하셨다 그러고, 에? 기뻤어? 저는. 왜냐면 표현을 너무 안 하셨거든요. 프로그램이 몰랐던 가족 모습을 알게 되니까 이게 되게 좋아요. 저희 아빠 저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 것도 처음 봐요. 정말. 말씀 안 하세요, 진짜. 근데 딸 앞에서는 말 못하지, 또. 엄마 진짜 정말 예쁘다. 예뻐? 어우. 어머. 되게 뚱뚱했다 나 아빠. 아니야 안 뚱뚱해. 아 그래? 편이야 또. 안 뚱뚱해. 이거 봐 신문이 이게 몇 년도 거야? 아빠 이 신문이 2008년 4월 28일이야. 와. 와. 16년 전이지. 종이가 튼튼하네. 종이 이제 보존 상태가 너무 좋다. 여기다 누가 좀 해놨으니까는. 그러니까. 오래가지. 그렇죠. 16년 전. 나 초창기의 인터뷰에서는 그 이름이 나와. 유아영이라는 이름이. 응? 요때 말했을걸? 이때. 이때 말했는데 이게 안 실렸다. 제가 원래 이름이 유하영이에요. 아, 아버지 유씨죠. 맞아, 맞아. 예, 예. 아빠가 아버지 유씨야. 맞아, 맞아. 네, 이제 활동명을 이렇게 쓴 거죠. 근데 엄마 성을 쓰시네? 이게 발음이 어려워서 유효림 하면 유효림.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엄마가 지어오셨어요. 효도 효의 숲을 림으로. 유효림이 좀 힘드네. 네, 힘들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엄마가 서시니까 그러면 서로 하자. 그냥 엄마가 아빠 같아서 그냥 엄마 성 따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해. 맞아. 아빠는 아빠가 유 씨인데 내가 서 씨여서 사람들이 안 물어봐? 딸 진짜 맞냐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그래? 안 물어봐 사람들이? 아빠 딸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아빠 친구들은 알겠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잖아. 제가 예민해 있거나 특히 20대 때는 좀 많이 예민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도 너무 좀 모질게 좀 엄마 아빠 딸이 배우라고 연예인이라고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마. 어디 가서도 내 딸이 연예인이에요. 내 딸이 배우 누구예요? 라는 말을 정말 저희 식구들 다 진짜 이거를 딱 채웠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는 좀 서운하셨을 거예요. 아니요. 진짜로요? 네. 남 입에 오르내릴까 봐 뭐 그런 것도 있고 자존심 같은 것도 있을 테고. 아, 우리 부모가 잘났으면 좋은데 참 어떻게 보면 못 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아빠 참 좋다 뭐 이렇게 느낄 정도의 아빠가 아니었으니까. 아닌데. 숨기고도 싶겠지. 그런 자존감도 있을 테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달리하고 있었네. 네. 저는 그것 때문에 딸이 연예인이라고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던 게 아니라 아닌데. 막 어디 가서 진짜 막 싸우고 싶고 뭐 답답해도 누가 될까 봐 서유림 엄마 이렇다 네. 서유림 아빠 이렇다라는 말을 엄마가 자유롭지 못할 거야.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성향상 딸이 속이 깊은데 친절하진 않았던 거예요. 친절하게 말을 안 했죠. 딱 그냥 결론만. 말하지 마. 어디 가서도 얘기하지 마.
저는 좀 그걸 철벽처럼 했어요. 몇 년 만에 오해가 풀리는 거냐고. 18년 만에.